통역한테 왔었어요. 왔었고 나도 이제 그 전달을 해줬고 사실 뭐 에니뇨 문제는 본인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왜곡된 부분이 많고 또 그 처음에 이제 그런 진심이나 진정성 이런 게 전달이 잘 안 되고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전혀 이거 생각지도 않았고 아니면 이제 이 정도 이렇게 논란이 심해고 이런 상황이 아닌데 또 마지막에는 박규영 문제도 그렇지만 마치 내가 그 귀하에 목숨 걸은 것 같이 그게 아니고 이제 그쪽에서 귀하를 하고 싶다 그 요청 근데 이제 그 협회에서 그런 관련의 과정들이 잘못 전달되다 보니까 갑자기 뭐 언론에서 터지고 왜곡되고 그래서 그런 이제 진심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되는 바람에 그런 열정을 내려보지 그래서 안타깝죠. 뭐든지 뭐 처음 하는 일들이 다 어려운데 저는 그 귀화에 그 라전치치나 그 선수 귀화 요청을 이제 다 그쪽 얘기를 들어보고 요청을 했지만 마치 이제 그쪽에다가 다 모든 걸 쏟고 있었던 것 같이 두 가지로 준비를 하고 첫 번째 이제 판례가 나왔을 때는 안 되는 걸로 정서상 이미 이제 논란은 근데 뭐 이상 이제 뭐 애니뇨에 대해서 선수가 뭐 진심 능력 이런 거 얘기해도 오히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마치 선수들도 내가 이제 거기에 매달려서 우리 선수들을 중앙시에는 전혀 미쳐지면 안 되니까 공부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다 모이면 정확하게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 진실로 이제 접근을 했고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뭐야 왜곡되고 뭐 이런 부분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외국 선수 기와 선수에 대해서 여전히 좀 정서적 거리감이 있는 것 같거든요. 많은 팬들이 앞으로 향후에 만약에 일반 특별 기화는 이제 안 하시겠지만 일반 기화를 통해서 하는 선수가 등장하면은 재임 기간 동안 쓰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굉장히 이제 중요해졌지. 특별 기화하고 일반 기화하고는 다르고 뭐 그 선수가 이제 일반 기화를 통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이제 정상적인 아니면 합법적으로 그걸 했고 이번에 이렇게 이제 논란을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정서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순수 순혈주의 이런 게 글쎄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뭐 앞으로는 뭐 시간이 지나면 또 언젠가 그런 그 기회들이 오겠지요. 근데 이제 글쎄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 뭐 축구계 또 일반 팬들 이렇게 보면 그 자기 위주의 그 얘기를 한다고 어떤 지도자는 뭐 19살에 데려와서 24세 5세 19살에 와서 2, 3년 만에 올랐으면 한국에 안 있어요. 또 그 뭐 나이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하면 결국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도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그런 뭐 기회가 이제 일반 기화를 해서 어차피 클럽에서는 뭐 그 선수하고 클럽을 위해서 그런 기화를 할 수 있지만 대표팀 문제는 다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